바보 형. 어때요? 무서워요 이게? 난 내가 난 고성부터 있어서. 하다. 시원하다. 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이케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수족관 방문기를 왔는데요. 이전에 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쵸? 1등 수족관입니다. 진짜 1등. 네. 수족관이에요? 1등을 계속 했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전한 수족관, 방문할 수족관은 바로 세진 수족관입니다. 둘러보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이 지금 패딩 위에 뭐 입었네? 예, 약한 옷.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아, 안 되는데. 그럼 본인은 뭐 입었어요 지금? 나 지금 티셔츠인데? 보세요. 아니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지는 패딩 입어놓고 저는 지금 앞에서 말하느라 지금 패딩을 벗었는데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메라 돌릴 줄 몰랐다. 와, 엄청 큰데요? 네.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여기 세진아쿠아 옮긴 주소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근데 저희가 팀앱을 항상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팀앱을 사용하니까 저쪽 어디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해서, 네, 꼭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시안, 지금 팀앱 디스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한번 네. 사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 네.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세진 아쿠아리움, 예, 윤영석 대표입니다. 아, 국내 최대 규모, 네, 수족관이 이전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이제 사용하기에는, 네, 장소가 협소하고, 네, 넓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 예,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 몇 배나, 네, 넓어진 거예요? 6배. 아, 진짜요? 그럼 여기 수족관이 아니라 도매상 느낌이에요. 도매상, 네, 진짜 너무 같아요. 규모가, 네, 커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 헬스에 필요한 미량 원소라든가, 네, 첨가제, 네, 그런 것들이 다, 예, 아,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물량 진짜 많다. 진짜. 일단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측 부분에 다 약품들이나 첨가제들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약품들은, 네, 일반인들이 보통 쓰시는 것보다도, 예, 거의가 다 매니아층에서 많이 쓰시는, 아, 예, 그런 제품들. 예. 여기도 보시면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소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와, 진짜 많네요. 옮기실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자, 예, 이걸 다 보여주시면. 아니, 그 전에는 그럼 거의 꽉꽉 들어차 있었겠네요. 사무실과 매장과 창고와 세 개로 분리가 돼 있었죠. 아, 그러니까 워낙 불편하고 정손 안 나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당히 불편한 점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걸 택한 거죠. 네. 한번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뭐 바닥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쪽에 이제 바닥재도 있고 뭐 상가재들도 있고요. 여기 오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지금 이제 정리한 지 지금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보름? 아, 보름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 차지겠네요. 어항들이, 네, 이런 걸로. 다 채워지죠. 아. 와. 계속 어항이 있고. 오! 잠시만. 이거, 이게 왜 있지? 저 이거 미국에서 많이 쓰던 건데? 예, 맞습니다. 오, 진짜요, 진짜? 네. 미국 여기 물이 채워져 있거든. 네.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네, 이거 엄청 즐겨 쓰던 겁니다, 이거. 원래 상당히 고가지 부분. 예, 이거 되게 비싸요. 예, 국내에서 이게 참 많이 안 찾더라고요. 아, 비싸다. 이게 한, 당시에도 50불 넘게 주고 샀었는데. 네. 한국에 처음 봐요. 그러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야, 이게 있네? 네. 곧바로 세팅만, 아, 해도 되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좋아요. 수질 안정도 금방. 완전 처음 봐요. 그, 아니, 그쵸. 네. 이거를 아마 국내 가진 곳이 거의 없을 텐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 와. 타이머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고. 네, 이거 수입 배관자재. 제일 이제 국산 배관보다는 이 수입 배관을 많이 쓰거든요. 미제 배관.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걸 구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별로 이렇게 다 갖춰놓은 거죠. 개별로 이렇게 해두면 되게 좋죠. 네. 확실히. 네. 그래서 뭐 해수 조명들도 있네요. 네. 조명 뭐 스키머. 주로 요즘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맥스팩트 이런, 네, 조명들, 네, 그리고 뭐 수류 펌프, 수류 모터. 아, 맥스, 네, 자이어네요? 예, 네, 자이어. 아.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종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진짜. 여과기에 이제 관련된, 예, 예, 이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구비를 해놓은 거죠. 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거기 있을 때 이걸 다 못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맞죠? 무진장 답답하죠. 그렇죠. 아. 그러면 세 개로 나뉘었으면 또 작아 보이기도 하고. 작아 그쵸? 보이죠. 네, 아. 힘들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수질 관련에 대해서 이제는 그 RODI 로디 정수기. 예. 그런 것부터 이제 양발 필터, 자동 양발 필터. 그리고 이제 뭐 경미통들 이런 것.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예, 히터 부분들을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좀 이제 여과제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히터 조명, 예, T5 조명이구나. 주로 요즘 이제 제일 핫한 제품들이 예, 이런 엑스펙트. 예. 기본으로 쓰시더라고요. 회수하시는 분은 거의 지금 이걸 많이 하시고. 예. 청고라 그러나요? 아, 예. 너무 청고. 높아가지고. 예. 진짜 높아요, 친구. 예. 저 위에다도 뭐 하나 프랑카드라도 하나 큰 거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 야, 진짜. 체진학화의 강점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해수 용품이나 예. 담수 용품이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예. 거고요. 예. 이제 한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거 언제 끝나죠? 예? 또 있어? 예, 또 있어요. 예, 어휴, 이제 먹인가 봐요, 먹이. 하여튼 뭐 이제 한 보름 정도면 어쨌든 거의 생물까지. 아. 예. 한번 와,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정리 진짜 깔끔하게 돼있다. 최대한 어쨌든 분류는 했습니다. 일단 여기 먹이 섹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쪽으로는 이제 먹이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이야, 제일 물고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 오! 붕어 사료들까지. 붕어 사료까지. 왜? 이거는 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그치 핑퐁스타는 예. 오래됐지. 얘는 포장도 안 바뀌었습니다. 네. 예. 요 느낌이 생각이 나요. 요거. 어이 신기하다 이거. 하긴 지금 물고기 안 키우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마 어릴 때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건 이제 파란 거 이거. 네. 이거 있구나. 추억에. 이렇게 장식품들. 아 장식품들. 예. 장식품도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장식품들도 들어가죠. 진짜 신기하네. 또 저런 걸 좋아하시는. 맞아요. 이거 네. 너무 신기하다. 자, 1층은 이런 모든 물품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시장 한번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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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생물을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생물도 이제 판매합니다. 네, 생물도 하고. 네. 이 부분은 예. 이제 수관들을 예. 전체 다 이제 수초가 됐던 해수가 됐던 디테일을 다 해놓은 거고요. 아, 지금 여기 비어있는 어항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쪽으로 쫙 둘러서 디테일을 한 것 같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전시장. 아니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나무. 네. 이 회사의 제품이 뭐냐면 예. 보통 보면은 여과기를 거실 때 예. 뒤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예.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꼭 옆에서 또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감안해서 옆으로 뺄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홈도 이게 굉장히 네. 잘 파놨네요. 네. 그리고 뒤쪽도 역시 홈을 시원하게 이렇게 뒤로 뻥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 되게 네, 이런 식으로 뚫어 놓고 꽉 뚫려 있네. 사료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이렇게 그러면 뒤로 빼려면 뒤로 빼라 네. 이런 거 다 대응 가능하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다이들을 보면은 이런데 보면은 하나하나 다 경첩으로 얘가 기역자 경첩을 써서 네. 얘를 고정시키잖아요. 네. 얘는 그렇지 않아요. 피스 경첩이 아예 없어요. 네, 안에가 내부가 깔끔하죠. 경첩하면 나중에 그거 네. 유격 생기면 맞아, 네. 맞아. 피스와 피스로 해서 다이를 딱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공법도 수족관 기존의 다이에서는 안 나와요. 처음이에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놓은데 뭐 해수 들어가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필름이 제일 기본적인 필름들인데 네. 파란색, 하늘색, 블랙, 실버 헤어라인 메탈. 예, 메탈 이렇게 그냥 각각 특색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도 처음이네. 일단 넓으니까 다 됐네. 진짜 넓으니까 다 된다는 말이 맞다. 다시 전시장을 지나서 네. 2층에도 지금 공간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거의 1층 못지않게 있네요. 아니 잠시만, 2층의 이 방 공간이 우리 스튜디오보다 넓은데? 와. 이제 이쪽도 이제 예, 용품이나 예, 이런 네. 기자재 같은 걸로 여기를 다 준비를 더 할 겁니다. 야 시원하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다 보여? 좀 무섭긴 해. 어때요? 무서워요 이게? 난 고성부증 있어서.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야 이거 뭐. 이게 코가 높아서 그래. 네. 이게 도매상 같아. 진짜 도매상 같아. 무서워. 이것도 지금 미완성이에요. 오. 와 크네. 와 진짜 크다. 나 작은 줄 알았어. 우와 사람 키보다 훨씬 크다. 야 오늘 영상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기 수족관입니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도매상이 아니라 수족관. 일반인 분들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곳에. 여기 아까 물류실이죠? 예, 이제 택배 작업실이죠. 택배 작업실. 네. 아, 따뜻하다. 자 이제 국내 1등 수족관 세진아쿠아가 이전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뭐 네. 구독자님들과 뭐 옮긴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좋은 청계천 쪽에 있다. 예.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와서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시면은 예. 뭐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예.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요. 주소는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앱 말고 카카오 내비로 이용해 주시면 바로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팀앱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세진아쿠아 방문기의 애니멀로TV의 테들 세진아쿠아리움 디키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 애니멀로TV